1부, 2부에서 프랑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을 다 넣어봤는데 교육적인 좀 궁금증이 네.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를 자유, 평등, 박애의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랑스 하면은 아 뭔가 평등 교육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네. 프랑스 교육은 좀 평등하게 잘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그게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유럽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유럽의 제도나 관습이나 네. 문화 이런 게 굉장히 우리보다 앞서가는 걸로 맞아요. 우리가 워낙 이게 뒤쳐져 있는 나라였잖아요 오랫동안 그쵸. 배워야 되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였어요 유럽에서 하는 게 그래서 약간은 좀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된 나라가 된 입장에서 보자면 네. 뭔가 좀 필요 이상으로 이제 과도하게 미화된 것들이 좀 있어요. 유럽의 어떤 제도나 관습 중에서 네.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교육제도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사실 이게 약간 그 비효율과 위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물론 평등교육을 하고 네. 무상교육을 하고 어떤 전인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프랑스 교육제도를 이렇게 우리나라에 소개하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들의 어떤 이중적인 교육 구조라든가 네. 비효율이라든가 그 지배율리트를 길러내는 약간 투기 시스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거에 대해서 크게 뭐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공립학교 가고 네. 그럼 뭐 원하면 대학을 다 갈 수 있고 네. 뭐 대학까지 등록금 안 내고 무상교육하고 뭐 좋죠. 좋은데 그런데 그럼 부자들도 이제 공립학교를 애들을 보내냐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이 가는 귀족 후손들이 가는 학교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부자들이 가는 귀족 학교는 따로 있나요? 그렇죠. 섞이진 않는 거 아예 초등학교 잘 안 섞여요. 그 일본에 보면은 이제 그 사리 명문 사학 중에 이제 뭐 게이오나 뭐 네. 그 와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쭉 이제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한 사립학교 쭉 루트를 타고 가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프랑스에도 있는데 자 요 보면은 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보시면 가운데 있는 이분 막 그 뭐 TV 보면 거의 매일 나오는 네, 맞아요. 분인데 미국 국무장 맞나요? 그렇죠. 네,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사진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자기 가정사 때문에 10대를 파리에서 보냈어요. 아. 어머니가 재혼을 해가지고 네. 새아버지랑 같이 이게 파리 와가지고 초중고를 다 파리에서 다니고 이제 그 다음에 하버드대로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불어가 되게 능통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이게는 언제적 사진이냐면 오바마 정부 말기 때 이제 이 양반이 국무부 부장관 할 때 그때 이제 자기가 파리에서 다녔던 모교에 와가지고 강연을 했을 때 그때 사진이에요. 이게 한 2015년쯤 되는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에콜 자닌 마뉴엘이라고 이중언어 학교예요. 이중언어. 사립학교인데 네. 그러니까 뭐 수업을 영어로도 하고 불어로도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수학은 불어로 가르치고 뭐 역사는 영어로 가르치고 뭐 과학은 1학기 때 영어로 했다 2학기 때 불어로 하고 이런 학교예요. 뭐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학교입니다. 귀족들이 자기 자식들 보내는 그런 학교예요. 그래. 장차 미국까지도 이제 영어권도 갈 수 있는 아니 뭐 하여튼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제 알랭 둘롱, 소피 마르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이 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학교인데 네. 사립학교고 네. 뭐 무상교육 하는 프랑스에서 이 등록금을 꽤 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나쁜 건 꽤 내야 돼요. 꽤 내야 되고 국제학교만큼은 아니지만 네. 꽤 내야 되는 거고 여기 완전히 이제 선별된 학생들만 뽑거든요. 아, 그냥 지원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아, 여기를 들어가려고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 있어요. 원서를 내놓고 몇 년도 기다려요. 아. 근데 파리에서 되게 이제 중국인 부자들이 이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고 난리예요. 미국 국무장관의 모교다. 그렇죠. 저기 인맥 쌓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학교가 학생을 어떻게 뽑냐면 네. 추천서를 두 개를 받아요. 하나는 학생에 대한 추천서를 받아요. 뭐 당연할 수 있을 거. 전에 다니는 학교에 이렇게 담임이나 네. 뭐 해서 이게 얘가 어떤 애다. 그건 봤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부모에 대한 추천서를 받아요.
아, 부모님에 대한 주전을 따봤나요? 네. 그러니까 아. 이제 사회 저명 인사가 네. 아, 이 학생의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추천서를 써줘야 돼요. 그게 이게 뭐냐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를 확인하고 그쵸? 뽑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하는 거는 그래, 대놓고 하는 거죠. 어, 그냥 적당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학생 자소서에 우리 아빠 의사에서 네. 이런 말 들어가는 그렇죠. 것도 이제 문제 삼는데. 네네. 아, 부모님의 백그라운드를 내가 보증합니다. 네. 이분 이렇게 대단한. 아, 이번 겁니다. 사회적 클래스가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됩니다. 돈 많이 옵니다. 하여튼 뭐 위치가 높고 하여튼 뭐 감안해서 뭐 얘도 괜찮지 이런 느낌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이원화돼 있어. 근데 이런 게 유지되는 이유가 뭐냐면 연금제도 잘 돼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5시간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막 굳이 막 엄청나게 막 사회 상위 클래스가 되려고 막 애를 쓰고 부단히 막 노력을 하고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 우리랑 완전 다르다. 우리랑 다른 거예요. 아. 완전히 체계가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복지 잘 돼 있고 아 뭐 그래 너네는 그렇게 살아. 나는 그냥 이렇게 이제 35시간 일하다가 나중에 연금 받아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여행 다닐래 이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육의 이중적인 구조가 굴러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우리나라처럼 막 불평등하다고 문제를 삼지 않는 거네. 그렇게 엄청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 원래 너랑 난 다른 거야. 다른 거고. 뭐 그래 알아서 너는 그렇게 살아. 이런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갈수록 심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 차이가.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민자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몰려가지고 약간 이제 프랑스 백인 주류 사회 입장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인종이 좀 다른 사람들은 대개 공립학교를 보내요. 그쵸. 아무래도 가난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러니까. 근데 여기 부유층들은 자기 자식이 공립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유색인종 애들하고 섞이는 거를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쵸, 그쵸. 약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병폐가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뭐 임대 아파트 맞아요. 애들하고 뭐 자기 애가 뭐 같이 섞이는 거 싫다 이런 사람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솔직해지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육의 이중적인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유럽이 멋있다라고 막 그동안 한국에 알려온 사람들 이런 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좋은 면만 보여준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이제 요 사진 한 보시면은 방금 이 토니 블링컨 그 미국 국무장관이 나온 그 학교예요. 애플 잔인 마주에서 이 학교 소셜 미디어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면 평범한 그 이 학생들은 공립학교 나와가지고 파리 몇 대학 가고 리옹 몇 대학 가는데 여기 이 사립학교인 에콜 자니인 마니엘을 나온 학생들은 어디 가냐면 하버드대 가고 케임브리지대 가고 킹스 칼리지 가고 이렇게 자랑을 해놓은 거예요. 아, 국제적으로 놉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클래스가 다르네요. 네. 아, 저는 이런 데 나와서 파리 1대학 뭐 이런 데 우리로 치면 서울대 이런 데 가는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또 이중적인 구조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대학에 가고 네. 이제 귀족 가문의 그러니까 후예들이나 약간 공부를 엄청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상위권의 그랑제골 이런 데를 갑니다. 예, 마크롱 대통령이 나온 국립행정학교 뭐 이런 데를 가고 그런 사람들이 집에 엘리트 계급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이제 부유층들이 사립학교 가면은 이제 불만이 없냐고. 맞아요. 근데 불만이 없냐 할 수 있는데 관심이 없어서 크게 잘 인식을 못하는 거지. 그게 알고 보면은 약간 뒤통수 맞은 느낌 같은 게 이제 있을 수 있죠. 그게 단적으로 올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 사진을 보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네. 이 아멜리 우데아 카스테라 장관이라고 네. 이분이 지금 이제 프랑스의 체육부 장관이에요. 체육부 장관이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센강에 수영하러 입수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분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올해 초인가 이제 개각을 하면서 그때 젊은 총리 그 아딸이라고 되게 젊은 총리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 개각을 할 때 이분을 교육부 장관 겸 체육부 장관을 시켰어요. 그런데 어떤 논란이 생겼냐면 이분의 세 자녀가 세 자녀가 공립학교 간에 셋 다 명문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게 논란이 됐어요. 아. 근데 말로는 평등 교육 시키고 저건 뭐 사회적 연대가 쪽으로 쪽으로 이게 막 떠들지만 실질적으로 교육 수장이 된 사람이 공립학교 안 보내는 거예요. 내 자식은 사립학교. 근데 이분이 보낸 그 애들을 보낸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리세 스타니슬라라는 학교인데 네. 아까 보여드린 에콜 자니말리엘처럼 프랑스
최고 수준의 사립학교예요. 이 학교 어떤 학교냐면 초대 대통령인 그 샤를 드골이 나왔고 네. 이 그 카를로스 곤 르노 니산 회장이 나왔고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아나톨 프랑스가 나왔고 그리고 세계적인 디자이너 이 크리스티안 디오르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민들하고 클래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레벨이 다른데. 근데 교육부 장관이 애들 셋을 다 거기를 보인다는 게 논란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 잘 모르고 있다가 이 리세 스타니슬라이 이런 학교를 저는 오히려 어쩌냐면 프랑스 평범한 사람 몰라요. 저는 아는데. 아, 기자님이 물어보면 그런 게 뭐야, 막 이래. 몰라요. 잘 몰라요. 프랑스 평범한 사람들 그랑제꼬들도 있잖아요. 네.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아, 그래서 세계가 좀 다르군요, 사는 세계.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평범한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 이제 미니멈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복지 국가이기 때문에 큰 불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여론이 나빠지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교육부 장관에서는 경질을 했어요. 그렇죠. 공립학교 수장이 공립학교를 몰라 보낸 적이 없어. 논란 될 만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은 이제 그 체육부 장관만 이제 스포츠부 장관 직만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생강에 입수를 했죠. 그렇군요. 그럼 프랑스 국민분들도 이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세계가 달라서 그렇지 네. 관심을 갖고 계기를 알면 좀 불만 약간 이제 있고. 뒤통수 맞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나는 모르고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 아, 그죠. 저런 사람들 저렇게 사는지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 꽤 있어요. 모르는 거다. 뭘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모르고 기본적으로 남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럼 기자님 그 프랑스에는 대학교 이름이 무슨 파리 1대학, 2대학 이런 식으로 평준화 시켜서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은 서울대, 연대, 고대 없애버리고 뭐 서울 1대학, 아니 대한민국 1대학 이렇게 바꿔서 평준화 해야 된다 막 이런 여론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사실은 평준화 교육은 아닌 거네요,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됐다 알려진 게 뭐냐면 분명히 대학을 이렇게 평준화 시켜가지고 파리 1대학, 2대학 이렇게 가고 이런 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거는 프랑스의 고등교육이 전부 그러냐? 그게 아닌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랑제꼬는 따로 있어요. 그럼 굉장히 선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파리 있을 때 그 파리 7대학에 한국학과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제가 7대 가가지고 수업도 참관해보고 했는데 그 프랑스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아, 한국학과 지원했는데 이제 경쟁률이 어땠냐 그렇게 막 되게 높았다. 10몇 대 1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자기네들이 뭐 그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추첨해서 뽑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많이 받아주고 정원이 너무 넘치면 추첨을 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뭐 거의 이력서, 뺑뺑이에요. 추천서 보고 이력서 보고 면접 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재뽑기 하는 거예요? 네, 거의 재뽑기에 가깝고 그래가지고 이제 파리에 사실 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법대나 의대 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드랍아웃 돼가지고 중간에 자퇴하고 중퇴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의대나 법대도 많이 받아줘요. 정원이 허용하는 만큼 원하면 받아줘요. 최대한 받는 받아줘요. 네. 받아주는데 이제 그거를 아무나 의사나 변호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간에 시험을 봐가지고 탈락을 시키는 거죠. 의대 같은 경우는 입학 정원 대비 졸업생이 20%도 안 돼요. 그럼 80%가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잘리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학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난 여긴 안 되나 보다. 네. 근데 이제 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 이 공통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정서 되게 강해가지고 이제 의대를 약간 마크롱 대통령이 약간 이제 개혁을 좀 바꿨어요. 의대하고 법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성적을 조금 볼 수, 보고 뽑게 약간 그것도 엄청 막 선별하는 건 아니야. 약간 예전에 비해서 조금 이제 허들을 살짝 줬는데 그거 갖고도 엄청 불만이 많았어요. 엄청 불만이 많았는데 프랑스에 있는 그 유럽에 있는 이런 제도나 관습이 좀 미화됐다고 하는 게 단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프랑스의 대입 자격 시험이 바칼로리아이잖아요. 이게 뭐 엄청 대단한 시험으로 어마어마한 대단한 걸로 이게 한국이 좀 미화가 돼 있어요. 저는 바칼로리아를 들어봤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들어봤다는 거 뭔가 이거 그냥 대단한 거. 그냥 뭐.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철학 에세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 능력, 글쓰기 능력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고 이거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시험을 보는 거라면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통과를 하냐 못하냐거든요. 통과를 하면 다 대학을 갈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이게
프랑스 내에서조차 포퓰리즘이라는 논란이 있어요. 저 여기 보시면 바칼로리아 합격률이에요. 네. 이게 90년대 중반만 해도 4명 중에 3명만 합격을 했는데 통과를 해서 4명 중에 1명은 이게 바칼로리아 통과 못해서 대학을 못 갔어요. 지금 보세요. 90%가 넘어요. 95%, 90% 되네요. 그러니까 아주 하위권 1명 정도 빼놓고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야 이제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만한 부분이 있고 이제 고차원적인 시험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거의 운전면허 딱 운전면허 합격률도 높을 수도 높아요.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는 이제 조금씩 가려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프랑스 이런 거를 무조건 뭐 아, 멋있는 나라야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배워야 되는 뭐 무조건 보고 배워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아 유럽 별로야 이런 것도 아니고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유럽 프랑스의 교육에서 그렇죠. 취할 건 취하고 그렇죠. 아닌 건 아니다. 이제. 근데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랑제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엘리트 분, 그러니까 프랑스를 다스리는 미래의 엘리트들이 가는 대학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랑제꼴이라는 거 하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프랑스 시스템인데 이거 어떻게 가는 거냐면 프레파라고 이게 약간 대학의 예과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2년짜리인데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물리나 뭐 화학이나 뭐 수학이나 뭐 이제 문학이나 정치학이나 이런 거를 약간 예과 과정에서 배워요. 그럼 이게 어디냐면 프랑스의 명문 고등학교의 별도 과정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있는데 이제 건물만 안에 있는 거고 이제 약간 대학 과정이에요. 약간 예과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파라는 걸 마치고 나서 다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그랑제꼴로 가거나 아니면 일반 대학을 2년 이상 마치고 나서 그랑제꼴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학도 아니고 대학원도 아니고 되게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냥 고등 특수 고등 교육 기관이에요. 근데 여기를 나와야 이제 프랑스의 이제 지배 계급으로 올라가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나온 이제 국립 행정학교. 마크롱 대통령이 2년 전에 없었어요. 근데 너무 폐가 커가지고. 근데 여기를 나온 사람들이 프랑스를 다 지고 흔드는데 국립 행정학교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 중에서. 변호사였던 그 저기 니콜라 사르코지 말고는 전부 이 국립행정학교 출신이에요. 아 그러면은 거기 나와야지 대통령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크롱만 나온 게 아니고 그 전 대통령 올랑드도 프랑스 올랑드도 여기를 나왔고요. 뭐 장관 차관 아니면 고위들은 다 그냥 그런 그렇죠. 동문들이다. 뭐 많아요. 자크 시라크도 거기를 나왔고 지스카르 데스탱이라고 그 70년대, 70년대 대통령 했던 사람도 여기를 나왔고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냐면 한 80명 정도를 뽑았어요. 프랑스인 학생은. 그럼 80명이라고 하는 건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잖아요. 계산을 해봤더니 35개 고등학교당 한 명꼴인 거예요. 와, 진짜 들어가기 어렵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서울대 법대 들어가는 거하고는 비교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안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여기 나온 선별된 엘리트들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한국 외교관들 파리에서 일하는 한국 외교관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 카운터 파트너로 일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 국립행정학교 에나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졸업한 사람이 에나르크라고 그래요. 에나르크가 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중앙부처의 사급 과장급 정도에서 서기관급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오, 그냥 시작 스타트. 시작 스타트가 이제 우리나라 행정고시를 붙으면 5급 사급만 정도잖아요. 그쵸? 근데 이 국립행정학교 출신들은 그보다 한 단계 위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 로스차일드라는 그 이 글로벌 투자 은행에서 임원을 하고 재무장관이 된 나이가 36살이에요. 와, 진짜 좋네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출세가도를 달린 건데 이거는 마크롱 대통령이 에나르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파리 몇 당 나왔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고 에콜 폴리테크니크라는 이공계 이 그랑제꼴이 있어요. 이거는 나폴레옹 시대 때 만든 건데 여기도 들어가기 엄청 어려워요. 프랑스의 이제 직전 총리가 이제 엘리자베트 보르니라는 여자분이었는데 이 여자분이 이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나왔어요. 그 이분이 여성 총리로 어떻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냐 그게 제일 큰 발판인 거예요. 아, 거기를 나오면 그냥 이제 출세길은 열렸다. 그래서 이제 에콜 폴리테크니크 나온 사람들이 뭐 이제 SNCF라고
국영 철도에서 사냥도 하고 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에어버스도 그 CEO를 거기 출신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 식인 거고 그 프랑스에서 이제 단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이 루이비통 모의 에너시그룹이잖아요. 거기 회장이 이제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네. 아르노 회장이 에콜 뿌리 테크니크 출신이에요. 아 그분이 그냥 네. 배고르면서 이 패션 이쪽으로 네. 하신 게 아니군요, 그분도.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네. 이제 국내에서는 그냥 명품 기업 회장이니까 그냥 금수저인지 아는데 금수저까지 아니고 약간 은수저예요. 아. 이제 이 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지방의 아주 소도시의 건설회사 사장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복하긴 해요. 유복하긴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대충 뭐 경북 안동의 지방 건설회사 사장의 아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 공부를 잘해가지고 에콜 폴리테크니컬에 나왔어요. 에콜 폴리테크니컬이라는 게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한 500명 뽑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의대보다 에콜 폴리테크니크의 선호도가 더 높고 그리고 한 500명 뽑는 게 어떠냐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더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서울대 공대랑 카이스트 정원 합치면 1000명 훨씬 넘어요. 아, 그러면 에콜 폴리테크니크 들어가기 훨씬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네요. 어려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를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승승장구했는데 이 양반이 원래 명품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 M&A를 해가지고 이 회사를 키운 거예요. 네. 근데 M&A를 할 때 그 정부 지분이 있는 회사를 이제 민간에 매각할 때 그런 네. 정보를 항맥을 통해가지고 빨리 얻고 또 이 항맥을 이용해가지고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 수하게 뭔가 그쵸. 특권이 있네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르노 회장이 자기 넷째, 네. 셋째 아들이면서 넷째를 거의 후계자 프레데릭이라는 친구인데 그 넷째한테 거의 후계자를 물려주는 게 거의 확정이 됐어요. 지주회사 대표를 넷째를 시켰는데 아. 첫째 둘째를 안 시키고 넷째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 네. 그 넷째 프레데릭가 에콜 폴리테크 출신이에요. 아. 공부를 잘 그 형들은 공부를 못해가지고 거기에는 못 나왔어요. 아. 근데 아르노 회장은 거기에 대한 되게 신뢰가 있어요. 이거 프랑스 언론에도 많이 나온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프랑스 언론에서 후계자가 일제감시 프레데리크가 될 거라는 예측을 많이 했어요. 이유는 단지 그거. 그냥 올라왔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경영학 분야에 되게 유명한 그랑제꾼의 HEC. 지금 이제 브로르 아시우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비즈니스 쪽을 많이 잡고 있고요. 그리고 파리 고등사범학교라고 요거는 이 그랑제꼴은 이제 기초과학 쪽에 이제 교수들을 많이 이제 배출하고 뭐 이런 건데요.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 연줄이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이게 뭐냐면 네.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네. 혁신을 일으키거나 굉장히 네. 생산적인 연구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배 엘리트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아. 그게 본질적으로 미국의 명문들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나 뭐 네. 스탠퍼드나 이런 대학들 있잖아요. 네. 아, 물론 이런 데도 학맥이 있지만 이런 데 굉장히 어떤 혁신의 중심이잖아요. 연구 활동 엄청 많이 하고 맞아요. 부가가치를 키우는 데잖아요. 네. 근데 프랑스의 그랑제꼴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회의 리더가 될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게 이제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사람들은 뭐 그래요. 프랑스에 사는 이제 한인 뭐 교민들이나 프랑스 사람들 아 우리 뭐 대단한 학교 있고 뭐 에콜 폴리테크니크 뭐 이거 이제 하지만 에콜 폴리테크니크가 이공계긴 하지만 여기서 엄청 연구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이공계 엘리트들.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떤 국영기업의 이 임원진이 될 만한 그런 인재를 키워내는 거예요. 리더 양성이에요. 리더를 키워내는 거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회사의 사장님, 대표 이런 쪽하고 완전 거리가 멀네요. 그러니까 연구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사장이나 리더나 뭐 정부의 장관을 할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직을 하고 그런 거예요. 관료사회인 관료가 될 수 있는 네. 출세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스템이 과연 프랑스에서 얼마나 이제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되게 의문이 많이 제기돼요. 네. 특권만 많이 이렇게 가져가고 그 엘리트 계층으로 지배 계층으로 머물면서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이제 특권만 누린다. 그쵸.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인데 그걸 아니까 자기가 나온 그 국립행정학교를 없앴어요. 이런 식의 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정말 인재를 알아보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프랑스 여성 중에 역대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글쎄요, 프랑스 여성분들 중에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 아주 심플해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예요. 그렇죠. 이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G7 국가에서 여성으로 처음으로 재무장관을 한 사람이고. 네. 최초의 여성 IMF 총재고 네. 최초의 여성 유럽중앙은행 총재예요. 이게 타이틀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실력이 어쩌고 하래 하여튼 타이틀이 그쵸. 대단한 건데 이분이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변호사로 이렇게 출발했는데 이제 이분이 그 마크롱이 나온 국립행정학교를 두 번 받아 두 번 다 낙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 다 낙방하고 이제 법대 가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 일찌감치 미국으로 가가지고 미국 로펌에서 실력을 키웠어요. 아, 미국으로 가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이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네. 얼마나 생산적인 거냐. 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 프랑스의 지배 계급을 만드는 그 대학교지 네. 이게 프랑스의 산업적인 뭐 혁신이나 기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랑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들어가기만 어렵다고 네. 해서 그게 다 뭐 엄청 명문이냐. 근데 그 기능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아, 아까 약간 이게 조상님들 한창 안 좋았던 네. 시기에 한정을 해서 네. 우리나라 조선 시대 보면 한창 안 좋았을 때 막 네. 그 무너져 나갈 때 보면은 과거 네. 시험 쳐 가지고 뭔가 그냥 네. 관직되고 출세하는 그로 네. 막 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 프랑스 나라가 되게 잘 나갈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 그랑제골에서 지배계급 엘리트들을 키워내고 파리 몇 대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맞아요. 게 연구 기능이 잘 되고 그럴 때 그럴 때는 이제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그랑제골에서 소수만 리더를 키워내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 평준화된 대학들의 경쟁력이 엄청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은 부실해지고 머리만 계속 키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대학들이 평준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안 좋아지는 게 실력이 떨어지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게 등록금 없이 무상교육 하잖아요. 근데 재정으로만 계속 이렇게 대학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네, 무상교육.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재를 유치하는 거나 네. 뭐 연구시설을 마련하는 거나 이런 건 미국 대학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대학은 이제 등록금을 많이 내게 하지만 등록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기부를 많이 받아갖고 이제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되게 돈을 많이 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돈의 경쟁력 이런 게 있는데 유럽 대학은 그런 게 없어요. 제가 파리에서 시앙스포나 파리 7대학 이런 데 가봤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시설이라고 하는 게 너무 형편없어요. 정말 우리나라 대학들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대학들에 비할 바가 못해요. 너무 우졌어요. 진짜. 완전 그냥 다 무너져가는 그런 시설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영국의 대학 랭킹을 매기는 이제 그 THE라고 있어요. 네. Times Higher Education이라고 영국의 더 타임스에서 만드는 교육 매거진인데 여기서 대학 랭킹을 세계 대학 랭킹을 매기는데 뭐 프랑스 대학은 30위 안에 하나도 못 들어갔죠. 와. 네.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그 정도군요. 뭐 우리나라도 뭐 크게 순위는 높지 않지만 네. 근데 그 THE 순위 있잖아요. 네. 거기 쭉 보면 한 150위 안에 보면 우리나라 대학이 한두 개 더 많던가? 제가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그렇게 뒤처지지 않아요. 뒤처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대학 랭킹이 높지 않지만 그냥 거기 도중개진이에요. 도중개진이다. 네. 아니 그렇죠. 그러면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지배계급 엘리트는 그랑제골이 잘 돌아가는데 평준화된 파리 1대학, 2대학 이런 데서 이제 그 뭐 자급 자본력의 부족. 정확히 말하면 제 생각에는 네. 프랑스는 머물러 있는데 네. 미국이 앞서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둘 다인가요? 둘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이제 그랑제골 떨어져서 아까 리카르드 총재 그 유럽 중앙은행 얘기했지만 라가르드 총재 네. 이분은 사실은 미국으로 가서 이렇게 유럽의 탑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분이 프랑스 파리 1대학 2대학 가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요? 이렇게 아. 그 뭐 프랑스 파리 1대학 2대학 가서 네. 변호사 하면서 할 수 있죠. 유럽 중앙은행 총재까지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게 이제 라가르드 총리 아니 총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이제 이분은 네. 이제 프랑스에서 변호사 된 다음에 아주 일찌감치 이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로펌으로 갔어요. 아. 거기서 이제 그 제가 얼른 이름 생각 안 났는데 이제 시카고에 굉장히 큰 글로벌 로펌이에요. 거기 최초의 여성 대표이자 외국인 대표가 됐어요. 와,
그렇게 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제 실력을 키워가지고 거기 되게 오래 일을 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도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관으로 땡겼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커리어를 키운 건데,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그랑제골 시스템에 편입을 못하고 미국 가서 길을 찾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하여튼 좀 이렇게 교육 시스템에 뭔가 구멍이 있다는 거, 약간 비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인재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네. 미국 정말 많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옛날이랑 많이 다른 게 뭐냐면, 네.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거는 저개발 국가 사람들이 미국으로 가서 이제 기회를 찾으려고 했던 건데, 네. 요즘은 유럽의 두뇌들이 많이 갑니다. 어.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분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누구냐면, 네. 스테판 방셀이라고 모더나. 백신으로 세계적인 바이오 기업이 된 네. 모더나의 CEO인데, 이제 이분은 프랑스에서 대학까지 나와서 완전 프랑스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예전에 처음에 이제 백신 가지고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기사 많이 나오고 그럴 때, 네. 이 사람이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 기업의 CEO니까 네. 국내 언론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스티븐 반셀이라고 쓴 경우들이 있었어요. 아, 미국식으로. 네, 미국, 당연히 미국 사람 생각해가지고.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구나. 약간 스테판 방셀이라고 표기를 좀 바꿨어요. 요즘은 좀 스테판 방셀이가 나와요. 그 이 사람이 한 자기 모더나 지분 가치가 우리나라 돈 한 5조 원 되거든요. 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게 프랑스에서 성공 이만큼의 성공을 할 수 있냐? 그죠. 모더나는 그 산학 연계가 하버드대랑 됐어요. 아. 그래서 기술 발전이 되게 됐던 건데 프랑스 있는 대학들이 그만한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본시장 규모도 적고 그렇지만 네. 이게 이제 받쳐주는 대학 수준이 하버드만큼 안 되니까. 아. 휘황이면 모국에서 좀 땡겨오고 싶은데 도저히 실력이 안 돼요. 아니 안 되고 이제 프랑스에. 그래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양이 다르고 이제는 완전히 무대의 급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분은 요새 뉴스에 엄청 많이 나오는 분이에요. 이분 누구냐면 AI 4대 차당 중에 하나. 맞아요. 메타의 AI 수석 과학자. AI 이 선구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이름과 관련된 이제 그 약간의 헷갈린 게 있는데 네. 스펠링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뭐냐면 얀 르쿤이라고 많이 써요. 저 약간 그 네덜란드 이름 느낌 나요. 얀 르쿤인데 르쿤인데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실제 발음은 얀 르쾅에 가까워요. 르쾅. 르쿤보다는 르쾅에 가까워요. 아. 그리고 이 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프랑스의 이제 서쪽에 부르타뉴 지방 있잖아요. 네. 부르타뉴어는 따로 있어요. 아. 그리고 부르타뉴 놀러 가보면 표지판에 부르타뉴어랑 불어가 병기되어 있거든요. 아. 근데 이 야는 뭐냐면 부르타뉴어로 영어의 존에 해당되는 존. 거예요. 프랑스 사람인 거죠. 그냥. 아 그렇구나. 프랑스 사람이군요. 정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상징적으로 이분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분이 파리 6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네. 근데 파리 6대학에 이제 지금 소르본대를 합쳤는데 그게 학교의 정식 명칭을 키리 부인의 기념을 해가지고 키리 부인 부부. 네. 그래서 학교 이름이 피에르 앤 마리키리 대학이었어요. 되게 역사와 전통 있는 좋은 대학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징적으로 뭘 의미를 하냐면 네. 프랑스란 나라가 폴란드 이민자였던 키리 부인을 받아들여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런 나라였는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그 보여주는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인재 유출이 된 거예요. 아, 예전에는 프랑스가 지금의 미국처럼 네. 해외 외국 사람을 받아들이는 대학이었는데 네. 이제 거기 나온 사람이 미국 간다 이제. 이제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아. 이분은 그 AI 4대 천왕 중에 하나인데 어마어마한 공부를 했어요. 네, 봤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보여주신 게 모더나라고 하면 이제 그 AI 의료 쪽이고 또 지금 가장 핫한 AI잖아요. 그렇죠. 가장 최첨단 산업에 네. 있는 분들이 지금 프랑스에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분들 과연 프랑스에서 똑같이 하려고 했을 때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겠냐? 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분은 뉴욕대 교수하고 메타의 AI 수석학자를 겸하고 있는데 네. 이게 미국에서는 미국 대학들은 이렇게 겸직 이런 게 조금 자유스러워요. 유럽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이분은 이제 조금 어렸을 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네. 분이긴 한데 이제 피에르 그 오미디아르라고 이베이 창립자예요. 와. 아, 그렇군요. 네. 이분은 누구냐면 요슈아 벤지오 교수라고 네. 이얀 루캥이랑 같이 AI 4대 천왕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요시와 벤지오 교수는 삼성전자랑 협력을 되게 많이 하는 분이에요. 훌륭한 분. 아, 대단한 분이에요. 네, 대단한 분. 그 이런 사람들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네. 지금 프랑스에서 뭐 학 교육적인 문제도 있지만 산업적으로 지금 여기서 뭐 회사 키워가지고 막 네. 이렇게 할 그 토양이 안 되니까. 그렇죠. 단적으로 어떤 구글, 거냐면 구글 같은 것도 뭐 네이버 같은 것도 못 만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프랑스에서는 이 뭐 빅테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돈을 그만큼 벌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 하는 것만큼. 그렇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인재들이 프랑스인 인재들이 미국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영국으로도 많이 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옆 나라고 또 옆 나라인데 영국은 유럽 본토랑은 좀 기질적으로 체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더 미국화돼 있어요. 유럽 국가지만.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많이 이제 영국으로 가는데 프랑스에 있는 이 부유층들이 네. 런던에 가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특히 금융권들, 금융시장이 런던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스타 있잖아요. 네. 프랑스의 이제 파리랑 런던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인 유로스타가 해저로 막 가잖아요. 금요일 날 오후하고 이제 일요일 날 오후에 예약이 빨리 차요. 왜냐하면 두 도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거나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 그럼 주말에 프랑스 가서 가족 일하면 쉬려고? 네, 주중에는 런던에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런던의 부촌인 그 사우스 켄싱턴이라고 여기 가면 프랑스 학교가 있어요. 아. 그 학교 이름이 샤를드골 학교예요. 아, 그래 하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가니까. 그래서 옛날에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가 네. 한번 비아냥거린 적이 있었죠. 런던 시장을 할 때 그 사람이 런던은 프랑스의 여섯 번째 도시다. 아. 그냥 놀리는 거예요. 너네 뭐 여기 와서 다 학교 다니고 아, 뭐 너네 똑똑한 애들 다 여기 와 있는데 약간 놀리는 거죠. 감정이 있군요. 역시 정부는 약간 이제 약간 약올리는 거죠. 약올리는 건데 자 이제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 하버드 티셔츠 입은 이분 이 사람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키도 크고 좋죠. 근데 누구 닮지 않았어요. 오, 야 나폴레옹 가문인가요, 우리가? 네. 이 사람이 장 크리스토프 나폴레옹이라고. 이 양반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 나폴레옹 황제는 이제 그 자식이 없었고 네. 자기 친동생인 제롬의 직계 5대손 장자예요. 어. 그러니까 나폴레옹 가문 대표예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영국어는 예, 왕실이 있지만 프랑스에는 왕실은 없는데 그렇죠. 그 약간 준왕실 개념의 왕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아. 귀족 가문의 왕자. 그러니까 프랑스적인 그 어떤 전통을 이렇게 한 몸에 갖고 있는 프랑스의 헤리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름 자기 성 자체가 나폴레옹이에요,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런던에 살아요. 아 정말요? 프랑스 안 살고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택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아시우스라고 HEC라고 프랑스 넘버원 경영학 분야 그랑제콜을 나와서 네. 하버드 티셔츠 입고 있잖아요. 네. 호드티. 네. 하버드대에서 이제 MBA를 받은 다음에. 아. 프랑스로 안 돌아왔어요. 런던에 가가지고 런던에서 PF를 사모펀드 차려가지고 거기서 일해요. 와. 안 와요. 근데 결혼식은 파리에서 했어요. 이런 식이고 이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 영국의 거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CEO인데 이분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면 막 안 된다고. 아, 엄청나게 거대한 제약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지난 최근에 또 연구 결과 보니까 오히려 뭐 더 부정이 없고 좋았다 뭐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네. 그 아슈세라는 경영학 분야 그랑제골 동문이에요. 선후배.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프랑스는 끼리끼리 몇 사람만 그런 아주 소수정의 그랑제골 나와서 자기네끼리 해보고 하는데 예. 근데 이 사람도 이제 프랑스를 떠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아 정말요. 이분이 이제 이 소리아로 한 분이 이제 글로벌 제약업계에서 일하는데 일본에서도 일하고 호주에서도 네. 일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냥 호주가 좋다가 아예 호주 국적을 땄어요. 야,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호주 가서 살 거래요. 아, 그냥 태어난 곳이 프랑스가 되었을 뿐. 완전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 대학까지 나왔다니까요. 근데 호주 가서 한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 일하고 영국에서 호주 일하고. 국적 따버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되게 은근히 좀 있어요. 아, 정말 인재가 유출되고 있네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요즘 한창 이민 열풍 한 10년 전에 불었다가 요즘은 네. 우리 이민 안 가고 한국에서 막 잘하자 네. 이게 열풍인 것 같은데 네. 오히려 프랑스는 참 반대. 네네네 그런 게 있습니다. 기자님 또 우리가 이제 또 프랑스에 대해서 네. 이제 다뤄봤는데 네네.
프랑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교훈을 얻자. 이게 네네. 방송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네. 기자님이 보실 때 네. 프랑스의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네. 미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프랑스의 산업적인 기반이 무너지는 이유 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일단 아주 심플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돼요. 천재들이. 근데 그런 게 좀 약한 거죠. 사실 이제 그 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모더나 네. CEO가 둘 다 프랑스 사람인데 네. 프랑스가 코로나 백신 개발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건데 이제 프랑스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못 만든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만들었는데 못 만든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그 화이자 백신 있잖아요. 네. 화이자 백신은 건 한국에서 화이자 백신이라고 하지만은 네. 독일에서는 바이오엔테크 백신이라고 그래요. 그게 독일의 바이오 회사인 바이오엔테크에서 개발한 원천 기술을 화이자와 손잡고 대량 생산을 한 거거든요. 아, 공동 그렇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코로나 백신을 생산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영독불 유럽 3대국 중에 지네만 못 만든 거예요. 아. 그래 엄청나게 충격을 그래서 미국은 뭐 안 된다 치고 그죠. 같은 유럽에서 지금 얘네는 다 힘들고. 완전 밀린 거예요. 이제 아. 코로나 국면에서 백신을 만든지 못 만든지 되게 중요했으니까 많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제 프랑스 언론들이 엄청 쏟아낸 거예요. 근데 그걸 그 기사를 읽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이제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영국인들이 영국이나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갔다. 네. 그리고 이제 되게 관료제 사회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그 관료들한테 보고할 보고서를 쓰느라 연구할 시간을 뺏긴다. 아.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떤 뭐 프랑스가 뭐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우리가 무조건 다 보고 배워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닌 거죠. 그럼 프랑스의 천재들이 이렇게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뭐 산업적 토양이지만 뭐 세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회 문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 자체가 네. 이렇게 이제 미국에 비해서는 특정한 개인이 엄청난 큰 돈을 버는 걸 조금 이제 제약을 하는 이제 그런 아. 분위기가 있는 거죠. 또 과거에는 그게 또 장점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좀 공룡 기업들이 나오는 시대에는 네. 좀 실이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회도 사실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참여하게 네. 대립하고 있죠. 사실 네, 네, 네. 재벌과 이 대기업 총수들 혹은 네. 뭐 어떤 뭐 앱으로 이렇게 성공하신 네. 분들 뭐 횡재세 걷어야 된다. 네, 네. 기자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는 그게 세금을 천재들 혹은 큰 회사들의 세금을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좀 부작용도 좀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천재들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아까 천재들이 가져갈 몫을 국가에서 좀 더 평등하기 위해서 많이 국가가 걷어가야 된다. 네. 쉽게 말해서 소득 높은 사람에서 세금 많이 걷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네. 천재가 별로 안 생기죠.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 다른 나라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얻으면 또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얻으면 저걸 날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사실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유지를 하느냐. 너무 이제 극과 극으로 가면 안 되는 거고. 적어도 우리가 거죠. 프랑스처럼 극한으로 이렇게 좀 평등을 추구하는 천재들의 몫을 제약하는 그거는 좀 그래도 아니신 것 같다.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네.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네.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는 뭐 프랑스를 걱정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문제를 뭐 외면하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될 방향,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안개 속에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길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런 거 있어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리에 있을 때 이제 OECD 헤드쿼터가 파리 있거든요. 네. OECD 본부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앙헬 구리아라고 OECD 사무총장을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했죠. OECD가 뭐 하는 데냐고. 근데 사실 OECD는 그 38개 회원국들에 대한 주요 선진국들이죠. 통계를 많이 내요. 통계. 아, 통계를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 게 OECD의 일이에요. 네. 그런 건데 그 양반 얘기는 OECD는 당신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거울. 그게 뭐냐면 많은 통계 자료를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데 네. 거기서 당신의 나라가 어떤 극단에 있으면 38개 회원 중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어떤 극단에 있으면 그걸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잘 눈여겨봐야 된다. 아. 특히 문제점인 거. 네.
안 좋은 거. 그럼 너네 나라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자살률 제일 높고 이런 그쵸. 거. 이런 거를 이제 거울 삼아서 잘 봐야 된다. 이런 거고. 뭐 제가 뭐 프랑스를 걱정해 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고요. 그럼 거기를 비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고. 네. 그냥 우리 갈 길을 잘 잡아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반에 공부로 반에서 한 20등 하는 애가 있으면 네. 이 학생은 반에서 한 3등 하는 학생을 무조건 따라 보고 배워야 돼요. 일단은 너무 그쵸.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근데 20등 하던 학생이 성적이 많이 올라가지고 한 5등까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3등을 무조건 보고 배워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쵸. 그 3등이 잘하는 건 뭐고 못하는 건 뭐고 이거를 냉정히 잘 따져봐 가지고 아, 잘하는 거는 아, 계속 따라 배우는 거고 못하는 거는 아, 이건 아니야. 제가 저렇게 하니까 1등을 못하고 계속 3등인 거야.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선별을 해보자 이런 거고 결국은 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거고 사실 이제 제가 이 책을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쓴 것도 결국은 우리 자신을 더 잘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보고 우리 나라를 더 잘 들여다보자 뭐 이런 뜻에서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제 경험이랑 뭐 각가지 연구 결과를 담은 겁니다.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의 저자이신 손진석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